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서서히 추위도 지나가듯이 따스한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영혼의 봄날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영혼의 봄날을 맞이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영혼의 봄날을 맞이합시다. 오늘 좀 낯선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봄날은 누구나 다 기다리는 바이지요.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을 잠시 한번 떠올려보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거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나 그 잣대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과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로 자꾸 가자 했는지 알아봤더니 오늘 보면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땅이 무엇이냐 봤더니 그 땅이 가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서서 데리고 가는 그 우리 땅에 가기 전에 우리가 있었던 땅이 어떤 땅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겨울과 같이 얼어있는 땅과 겨울비가 내리는 상황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겨울과 같은 또한 비가 내리는 상황은 단지 계절이나 날씨에 대한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절망적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겨울은 지나가게 하시고 비는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됨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기쁨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더 큰 기쁨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 이 기쁨 한번 찬양하며 나가볼까요? 오 이 기쁨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해봅시다. 오 이 기쁨 산에 꽃을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 높은 하늘에 종달새 종달새 부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 오늘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더 이제 찬양 인도를 뜨겁게 잘하고 또 함께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했더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은 참으로 은혜와 축복의 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
꽃도 피고 새가 노래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13절에는 마침내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라고 얘기하면서 현실적인 믿음의 축복, 눈으로 계수할 수 있는 수확의 기쁨을 푸른 열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의 땅으로 너희들 인도해 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나무의 꽃향기가 만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의 상태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마음의 안정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일도 많고 탈도 많고 복잡다단하고 온갖 질병의 두려움이 집중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너무나 아깝습니다. 문제에만 골몰을 하다 보면 문제와 함께 더 깊은 고독과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되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미 기쁨으로 찬양했고 말씀을 듣고 있으며 예배 후에 또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영육 간의 교제를 나누며 성도의 아름다운 나눔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께 어여쁜 자라고 이쁨을 받게 된 존재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 때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새로운 행복이 시작된 거죠. 우리 교회 이만큼 정규 예배 때, 공예배 때 앉아있는 적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참 조심해서 찬양했을 텐데 이렇게 힘차게 찬양한 적 없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다섯 가지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는 생리적인 욕구가 갖춰져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2차적인 이 안전의 욕구에서부터 요즘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행복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3차적으로는 사회적 욕구, 소속의 욕구가 필요하고 4차적으로는 존경의 욕구가 있으며 5차적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로서 1, 2, 3, 4의 욕구가 다 채워지고 자아를 실현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2단계의 안전의 욕구부터 요즘 흔들리고 있으니 제가 여기서 옆에서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찬양 인도를 한 20분간 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숨이 헉헉 막히잖아요. 이것 자체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참 마음의 안정감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장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더 도망가서 어디서도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뭐 영적인 존재로서 지구라는 행성에서 땅을 밟지 않고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먹고 마시고 자고 눈을 떠도 세금이 나가고 눈을 감아도 세금이 나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현실 속에 파묻혀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실에도 맞고 영적으로도 맞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이라 서두가 좀 긴 것 같았지만 오늘은 뒤쪽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행복감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행복감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분명히 오늘 읽은 성경은 아가서로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한 신부이신 교회의 관계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 주일만 지나고 우리가 인생의 현장으로 딱 들어가면은 모든 문제는 그냥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무슨 최면의 종교도 아니고, 왜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예배 드릴 때는 다 마음의 위로가 되고 다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장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뭐 교회만 오면 주입식으로 현실을 망각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행복감으로 누리고 또한 현실 세계에서도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시키기 힘든 문제가 변화되기만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본질적으로 나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를 넓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한 달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내 후보의 장점만 핀셋으로 딱 집어서 새로운 대통령을 만듦으로써 내 사업이나 내 생활에 유익이 되는 그런 정책들만 시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분이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가 가진 문제들 중에 군대도 가야 되는데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일을 만들어서 혜택을 누르게 있게 함으로써 내 행복감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본질적인 나의 욕구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싶어서 문제를 잠시 이겨내고 얄팍한 행복감이라도 느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둘러서 해결하려면 미봉책과 같은 해결 방식은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꼬이고 겹치고 한 번에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울해지고 낙심해지고 의기소침해지면서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히스테리적으로 정신병을 호소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불특정 장소를 향해서 벌려지는 이 묻지마 범죄가 요즘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왜 너희들은 다른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부르면서 오늘은 특별히 비둘기라는 애칭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애칭을 불렀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비둘기야라고 부르고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둘기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속삭이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아시지요? 네 목소리는 너무 부드럽고 네 얼굴은 어찌 그리 아름답냐, 어찌 그리 사랑스럽니,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부간에 애칭이 있습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든 결혼 한번 해보려고 꽃사슴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결혼하고 나서는 유미유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여봉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결혼이 1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갈수록 이 애칭은 잘 안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누구의 애칭을 부르냐면 우리 진아 준영이의 애칭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 진아 준영이 먹을 것 참 좋아하게 생겼고 짬뽕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준형이라서 준뽕, 진아라서 진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뽕뽕 그러면 둘 다 달려오고 막 그래요. 진뽕, 준뽕 이렇게 하는데, 자 글쎄 진아가 얼굴에 지금 피부병이 너무 많이 나서 사춘기 여자애처럼 여드름같이 온통 부어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딸을 쭉쭉 빨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의 비둘기야야 하는 이 애칭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딸을 키워보면 여러분들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감정선을 잘 이해해 줘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은 아들을 많이 키우고 계시는 가정이 많은데 딸을 키우다 보면 이 딸의 감정을 참 많이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가니 요즘 아이들은 뭐든지 워낙에 빨라서 행동 수정이나 생각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교정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저도 그럴 때면 애칭이고 나발이고 없이 야 이진아! 벌써 놀래잖아요. 이렇게 나오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진아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한참 다 이러고 감정의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진아야 아빠가 너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알지? 이러면 아빠가 너 많이 사랑해 그러면 진아도 나도 사랑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원래 부르고 있었고 오늘은 더 나의 비둘기여라고 부르고 있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100%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들로 인해서 그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덜 채워진 사랑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행복감을 확인하려면 나의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주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을 얼마나 살펴보고 있는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나의 비둘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비둘기라는 애칭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인데 지금 그 비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지난주만 봐도 겨울과 같은 얼어붙은 땅에서 함께 일어나 왔고 겨울비도 이제 겹쳤고 네 인생의 영적인 겨울과 비는 이제 끝났다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또 잠깐 돌아보니 또 어디에 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비둘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때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피해서 가 있는 것이죠. 14절의 문장과는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문장입니다. 사랑하는 비둘기의 그 똘망한 눈동자를 보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싶은데 지금 비둘기가 바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자꾸 숨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한결같은데 세상의 이치에 익숙한 나의 삶의 방식들로 인해서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누구를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귀찮고 또 부담도 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다 보니 그 누구도 안전하고 또한 사랑 많으신 하나님에게조차도 나아가기가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다 인간관계라서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사람에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믿음의 기초를 놓지 않으면 날마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본능으로 우리의 피로가 위로를 다 이렇게 채우고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민은 중독과 같아서 한번 사람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과 몸과 마음까지 지배되게 되는 상태이지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야 하는 이 관계를 사람이 사람을 조종하고 반대로 사람을 믿기도 하고 따를 때 우리는 더욱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요.
좋든 싫든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시작되었고 하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살아야 하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철이 들면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인식을 딱 하는 순간부터 내가 던져진 존재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 마음에 불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행복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본능이 알기 때문에 방어기제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차단을 시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에 대해서 자기 억제로 반응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바로 차단과 억제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 어려운 상태에 빠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이가 들어가도 많은 것을 알아가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뭔가 더 확장되고 풍성해지면 인간관계가 발전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소속감도 생기고 존경의 욕구도 만족이 되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사람 만나는 게 부담이 되거나 또한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도 열정이 생기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날 비둘기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 내 내면의 상태를 보면 완전 비둘기의 반대에 완전 까마귀와 같이 변해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과 마음 상태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선불이나 인생에 대한 실패가 누적이 되면서 뭔가 용기를 내고 싶지만 용기가 생기지 않고 의욕의 상실도 생기고 밥맛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아픈 데가 하나 둘씩 생겨나고 한숨만 늘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둘기인가 까마귀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그런 상태를 느껴보고 경험했다면 즉시 현실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으로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처방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받아야 될 비둘기가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세요. 네 얼굴을 봐하고 보고 싶다. 네 소리를 듣고 싶다. 네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네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거기 계속 숨어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온전한 행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 영혼의 체험을 받고 싶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이틈과 같은 꽉 막힌 인생의 길에서 더 이상 숨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낭떠러지와 같은 반복되는 인생의 절망에 눕혀서 더 이상 미궁으로 더 이상 빠져들지 말고 튀어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밀한 곳 같이 조금만 얘기해봐도 다 아는데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숨기고 감추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 숨어가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어서 거기서 나오라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기 내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소리내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스러운 비둘기로 맞아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빛 용기를 주시는 빛 세임을 주시는 빛 그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비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상처받고 병들었던 불안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질그럴 것 같은 우리의 심령에 보배를 부어주시는데
이런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숨고 차단하고 감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네 속에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네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비둘기처럼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런 일 절대 너에게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나의 삶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군가가 당하는 어려움 말고 내가 당하는, 내가 요즘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게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히 능력이 많으신 보배와 같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어디 숨을 데 없나? 이 문제를 좀 잊어버리고 싶은데 숨을 바위를 찾으면서 최면과 같이 날 사랑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현실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지라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뛰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받아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들려주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 내가 요즘 바위 틈에 살았네. 내가 요즘 낭떠러지에 가까이 가 있었네. 요즘 내가 은밀한 곳에 자꾸 숨고 싶었네. 이런 심정이 혹시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개척교회 여정 속에서 언제나 마음이 주저앉기도 하고 즐겁지 않은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놓지 않고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신앙이 다르게 투영이 되는데 저는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그래도 제일 잘하는 예배의 환경이나 시설 속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낙심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과 같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렇게 세 가족들이 온 것도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기도하며 소리내며 부르짖는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위한 갈급한 심령이 되니 복잡한 생각보다 함께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임시처소로 만들어진 그곳에서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뛰어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층간소음의 부분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때가 됨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해 드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서로에게 꼭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형제의 연합을 이루고 서로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영적인 은혜를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해결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힘이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돌아섰더니 또 바위 틈으로 가거나 기도하고 또 돌아서도 또 은밀한 곳이나 낭떠러지로 가지 말고 기도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둘기 중에도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아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신 독특한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신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시면 바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 침체와 사망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으면 우리를 짓누르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22년 2월 13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별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으므로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일어나서 뛰어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인지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으신 자유의지였습니다. 우리도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결할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참으로 한 획을 긋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을 모두 다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예쁘다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둘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행복이라는 갈급함을 채우게 될 물고의 경로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용기 내어서 이 예배 현장과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것과 또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은혜의 물고가 이미 트여졌고 그 은혜의 물줄기의 방향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이 예배의 처세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억눌린 자, 병든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고 그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역동적인 믿음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교회의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주 품에 안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절대로 잊지 맙시다. 설교를 듣고 감흥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고민을 실제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에 대한 행동을 정하셔서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3일 뒤에 수요 저녁 기도회가 8시에 있습니다. 그때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적인 행복감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제배 부르자며 예배 이르시 내 영혼 주를 찾기 예갈등 하나이다. 주님만이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 영혼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쫓아가야 했는데 날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파이터와 같은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이런 남들여지와 같은 힘든 여정이 있었어요. 나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이 다 녹아 없어지도록 이 시간 목놓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상처,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남들인 저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며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시간 아버지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이든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남편이 되어 같은 힘든 여정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접어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보배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그건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예수 이름의 몸을 하나님 전화하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며 직장생활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업소를 움직이며 아버지 나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문제를 해결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발버둥치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해결하려는 인간의 방법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께 목소리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나를 사랑스러운 믿음과 같이 사랑해 주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3일 뒤에 수요일에도 저녁에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그 몸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내 내면의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삶의 모든 문제에 치여서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바위 틈에 끼어있는 나의 상태를 발견했고 절망 가운데 낭떠러지에 써있던 내 모습도 발견했고 하나님 자연스럽게 다 공개하지 못하는 은밀한 삶을 살아갔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이후로는 나를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뛰어나와서 얼굴을 보여주며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거나 또한 직장을 다니거나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겪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 중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비둘기와 같은 존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도 함께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다음 주에 모든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성령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아버지는 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